박빙이라더니입니다. 예. 자,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선정됐습니다. 네. 유치 준비 과정에서 부산을 세계 곳곳에 알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생각보다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20분쯤에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엑스포 개최국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의 1차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 182개 회원국 중에 165개 나라가 투표에 참여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참가국 3분의 2 이상 119표를 얻어서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대한민국 부산 29표, 이탈리아 로마 17표 순이었습니다. 투표 전까지만 해도 만약 1차 투표에서 1등이 3분의 2 이상 표를 못 얻으면 1, 2위가 결선 투표로 가니까 자, 그렇게 되면 부산이 로마의 표를 같이 흡수하면서 우리가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보니까 막판 대역전극도 또 각본 없는 반전 드라마도 없이 큰 표차로 리야드가 뽑혔습니다. 아, 부산 시민들이 무엇보다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투표 전에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섰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결과 발표 뒤에 아쉬운 마음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표 직후 약식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그동안 182개 국 다니면서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투표가 진행된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유치단이 정말 막판까지 그렇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었는데 참 아쉽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에 부산 is ready 문구의 차량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요. 부산 엑스포 광고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간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7월부터 500여 일간 이동 거리만 지구 495바퀴를 돌면서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제 비판적인 의견도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과연 저렇게 파리 시내에 뭐 버스 광고판 등을 활용해서 홍보한 것이 실제로 표를 얻는 데는 무슨 효과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파리 한복판에서 예를 들어 뭐 한복 입고 부산 is ready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정작 파리 시민들은 대부분 엑스포에 관심이 없다면 왜냐면 투표하는 장소가 파리인 거지. 그렇죠. 프랑스 파리가 뭐 직접 뭐 표가 세뇌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뭐 그런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좀 보여주기식으로 또는 옛날 방식으로 홍보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부산 브랜드 자체를 알렸다는 뭐 그런 효과도 있었겠지만요. 다음에 또 이런 유치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이번 과정들을 잘 좀 따져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요란하진 않지만 또 조용히 물밑에서 치밀한 홍보전을 펼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죠. 네, 그 사우디는 변화의 시대에 미래를 내다보는 내일로 함께라는 슬로건과 함께 초반부터 아주 자본력을 내세우며 유치활동을 벌였습니다. 자, 2030년까지 국가 전역에서 3조 3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 사우디는 이 중에 78억 달러 약 10조 원을 엑스포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는 투표 전 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우디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세계적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리야드에 투표해달라 이런 지지 영상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참 비록 유치전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도 좀 많이 구축이 됐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조금 옛날 방식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산을 알리는데 또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기 때문에 부산과 역시에서는 앞으로 2035년에 유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계획도 나오더라고요. 다음번엔 꼭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호날두가 우린 손흥민이 있잖아요. 소니가 있잖아요. 소니. 네, 아무튼 뭐 이번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